하나님께서 민수기 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다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고 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국 70주년 맞이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이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강연자,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단체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